교재 63쪽. 교과서는 91쪽이요. 자. 네. 지난 시간 거 복습부터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폭설 얘기했죠? 네. 폭설은 동해안에 내리는 폭설하고 서해안에 내리는 폭설의 생성 과정이 약간 달랐어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맥 넘어가면서 강제 상승으로 인해서 폭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고, 서해안의 폭설이 조금 특이했었는데, 서해안의 폭설은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황해 넘어오는 과정에서 황해가 시베리아 기단보다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황해로부터 시베리아 기단이 뭘 공급받아요? 그렇죠.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악기상인 우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박 할게요, 우박. 자, 우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끔 발생한 악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박을 내가 직접 맞아본 적이 있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맞아본 분들이 있네요. 어때요? 맞으면? 소금 같다. 약간 기분 나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맞는 우박은 그렇게까지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제 크게 우박을 떨어져서 뭐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은 뭐 자동차 유리창이 뚫린 그 정도 이제 피해를 입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만약에 내가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우박이 뭐길래 그러냐? 우박은 우리가 보통 5mm 이상 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얘가 5mm 이상 크기의 얼음 덩어리니까 어느 계절에 주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겨울철에 발생하기가 주로 쉬울 것 같죠? 근데 얘는 겨울철에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럼 여름철 또는 가을철 같은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발생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위에 우리가 상부, 상공하고요 지상과의 기온 차이가 좀 클수록 이게 좀 잘 발생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보다는 주로 이제 여름이나 가을철 같은 때에 주로 좀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근데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하게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겠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 경험해 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얘가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거는 얘가 발생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박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뇌우라고 하는 두꺼운 구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뇌우. 자, 뇌우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여기서 지금부터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다 제가 온도를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 자, 여기 0도 지점이 있어요. 0도 지점.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여기 0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더 상공이고요. 여기는 아래쪽입니다. 물어봅시다. 여기보다 상공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죠? 그쵸? 네, 여러분들 높은 산 올라가면 기온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상공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영상의 기온이고 여기는 영하의 기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구름의 구성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름이 수증기가 아닌 건 이제 알겠죠? 그렇죠? 수증기는 아니에요. 자, 아직 모르시면 큰일 나. 자, 그래서 수증기가 아닌데, 자, 0도보다 영상인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들 그러면 구름 안에 있는 입자들이 무슨 상태의 물질로 존재를 할까요? 다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밑에는 다 물방울들로 되어 있어요. 물방울. 자, 물방울.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네요. 자, 그러면 0도보다 낮은 이 영하의 지역에서는
구름 안에 있는 입자들이 어떤 상태로 좀 존재를 할까요? 고체 상태로 좀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얼음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물질도 존재를 할 텐데, 사실 그냥 얼음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빙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빙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들어는 봤죠.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나는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해서도 괜찮아요. 이게 코로나 직격 맞았을 때 그때 배우시는 내용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빙정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거예요. 아주 조그만 얼음 덩어리. 그래서 얘가 이제 영하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영하 지역엔 당연히 추우니까 전부 다 얼어서 이렇게 빙정 형태로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방울이 같이 있어요. 영한데 안 얼고 같이 있어요. 좀 웃기죠? 그래서 이 물방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과하게 차가운 물방울이에요. 과하게 차가운 영하권인데도 안 얼어 있는 물방울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 안 얼었지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빙정하고 관행각 물방울이 이 지역에 이제 같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얼어야 되는 애니까 당연히 얼어 있지만 얘는 안정적인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 관행각 물방울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빙정에 달라붙습니다. 네, 그러면 빙정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 빙정이 커지면서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빙정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무거워진 빙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빙정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빙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빙정이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여기 영상 지역을 통과하겠죠. 통과하면서 녹아,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안 녹았다? 그럼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가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우박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추가가 돼요. 자, 뭐냐? 이 빙정이 관행각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커진 빙정이 여기서 낙하를 하는데, 낙하하다가 얘를 만나게 돼요. 강한 상승기류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악기상의 필수 조건이죠. 강한 상승기류. 자, 이 강한 상승기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강한 상승기류를 만나면 얘가 내려가다가 이 상승기류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못 내려오고. 네.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에 막혀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돼요. 자, 그러면 못 내려가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다행인 거는 얘가 내려와서 뭘 하느냐, 여기에 물방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방울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정에서 물방울이 이 빙정에 달라붙게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상승기류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못하고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올라가는 대신에 여기서 물방울이 달라붙었으니까 여기에 왔을 땐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빙정의 크기가 조금 성장을 합니다.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상승기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무게가 또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떨어져야죠. 자, 그래서 또 내려가. 근데 아직은 상승기류가 강해요. 그럼 어때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올라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물방울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또 커졌어요. 너무 커져도 돼요. 자, 그래서 쭉 반복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상승기류 때문에 한번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커지고, 또 상승기류 때문에 달라붙어서 커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이 상승기류로도 이제 이 빙정이 너무 무거워서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서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딱 못 버티고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얼음 덩어리가, 이 빙정이라고 하던 애가
여기서 물방울이 한 번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달라붙고 하면서 점점 크기를 키워나가면서 생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우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박은 왜 생긴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박이 만들어지려면. 상승기류. 그렇죠. 강한 상승기류가 꼭 필요하죠? 처음에 떨어지려면 요 관행강 물방울이 달라붙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에서는 강한 상승기류와 함께 요 물방울이 달라붙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상승하강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박의 크기가 어떨까요? 커져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가 많을수록 우박은 커지고요. 이렇게 떨어진 우박을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를 딱 잘라서 단면도를 보게 되면은 단면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나이테 같네요. 네, 나이테 같은 느낌으로. 이게 왜 그러냐? 내려온 다음에 물방울이 달라붙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층 한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층이 많다는 거는 뭘 했단 얘기일까요? 상승과 하강. 그렇죠.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크기가 큰 우박일수록 이거 층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박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악기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악기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악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악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번개 안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몸에 고무를 둘러요. 몸, 네? 몸에 뭐 한다고요? 고무를 둘러요. 아, 몸에 고무를 두른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네. 번개를 보고. 고무장갑 쓰고 나왔다. 번개보다 빠르게 이동해. 번개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어요. 빛의 속도라. 네. 비슷하게. 아, 안 되겠다. 피뢰침을 들고 다녀요. 피뢰침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맞아. 자, 네, 건축물에 피뢰침 설치하는 게 여러분들 걔가 대신 번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로 인한 피해 예방은 피뢰침 설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배수시설이나 저류시설 설치하는 거. 네, 그거 이야기 했었고요. 폭설은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거 요새 도로변에 많이 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얼게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했고. 황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중국을 없애요. 선풍기 틀어서 날려. 중국 없애면 안 되고. 네. 선풍기 틀어서 날려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 당연히 사막의 면적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아, 그래서 생태 복원 사업을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개국이 공동으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황사로 인한 피해도 그런 식으로 사막의 면적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악기상 끝.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96쪽, 교재 64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계속 뭘 했냐면 날씨 변화 했었죠? 네, 날씨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맑은 날부터 안 좋은 날씨까지 이제 쭉 살펴봤었고, 이제부터 무슨 얘기라 할 거냐면 이제 바다로 갈 거예요. 바다. 네, 바다로.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충북은 바다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구에서 육지보다 바다의 면적이 더 넓다는 건 알고 계시나? 네, 육지가 한 30%, 바다가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바다의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날씨나 기후 같은 걸 결정짓는 데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성질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기선 해수의 성질을 가볍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거예요.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 이렇게 이제 볼 건데, 화학적 성질은 두 가지, 염분하고 용존산소량 측면으로 보고요. 물리적 성질은 저기 수온,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엮어서 밀도까지 살펴보면은 여기 단원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수온은 이미 한번 배웠었어요. 네, 혼합층, 수온야층, 심해층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번. 네, 그래요. 그거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은 먼저 화학적 성질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학적 성질 하면은 당연히 바닷물의 화학적 성질이겠죠. 근데 당연히 바닷물은 물인데 그럼 뭐 물의 성질을 배우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물 말고 바닷물, 바닷속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배울 거예요. 즉
물에 녹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물에 녹아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에 뭐가 녹아 있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물에 뭐 녹아 있어요? 소금, 소금, NaCl. 플랑크톤 생물이니까 녹아 있는 게 아니죠? 야,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여러분 벌레 아니고요. 네. 아, 네. 미세 플라스틱 안 녹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NaCl 같은 소금류를 주로 알고 계시죠? 걔네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불러요. 염류. 자, 이 염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64쪽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등등이 녹아 있습니다. 예,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염류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염화 이온, 즉 Ca- 이온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Na+ 이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긴 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녹아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오늘의 첫 번째 내용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 네. 그래서 염분. 자, 그래서 이 염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염분은 해수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을 얘기를 해요. 네. 네. 요거를 우리가 염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요 염분은 이렇게 염류의 양을 그람수 단위로 잰 거고요. 그람. 자, 단위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그람으로 쓰는 건 아니고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PSU요. 네, PSU. 네. 이거 그냥 염분 측정 단위라고 써요. 아, 염분 측정 단위는 영어로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PSU. 방금 얘기했잖아요. 염분 측정 단위라고요. 네. 염분 측정 단위.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분은 염류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평균은 약 35PS예요. 네, 전 세계 평균은. 즉, 무슨 얘기냐? 전 세계 평균적으로 바닷물 1kg 속에 소금, 즉, 염류가 약 35g 정도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어떠냐? 한 3.5% 정도 이렇게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녹아있는 편일까요? 조금 녹아있는 편일까요? 적당히. 여러분들 보통 국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국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국. 여러분들 먹는 국. 저희 비싼 소금 음식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저희 다른 집.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식당에서 먹는 보통 짜다고 생각하는 게 1%가 안 돼요.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우리가 되게 짜게 먹는 것 같아도 1%가 안 되는데 바닷물은 3%가 넘어가요. 3%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짠 거죠.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무조건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짠물이에요, 되게. 그래서 뭐, 그래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다시피 삼투현상 일어나죠. 바닷물 많이 먹으면. 그래서 뭐 생명을 잃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자, 근데 이 염분이 전 세계 평균값이 35PSU인데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의 염분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네,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염분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요. 지금 사해라고 방금 얘기 나왔는데 혹시 사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저 바다 쪽이 이탈리아. 저기 이탈리아. 저기 이집트 뭐 아무튼 그쪽 근대 있어요. 예. 네, 사해가 여러분들 염분이 되게 높거든요. 한 40PS에서 50PS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들어가면 엉덩이 아프대요. 네. 근데 들어와서 뭐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물에 둥둥 떠서 이렇게 책 읽고 뭐 이렇게 관광지들이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 물이 되게 깨끗해요. 네? 물이 되게 깨끗해요. 사회 가면은. 네. 생명체가 아무도 못 살아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물이 되게 깨끗한데 여러분들 거기 물은 마시면 안 돼요. 해보세요. 네. 바로. 네. 아, 바로, 뭐, 먹자마자, 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네. 지금 할 것 같은데, 너무 짜가지고. 궁금하시면 저기 뭐야, 소금 한 네 숟가락 퍼먹어보세요. 바로 응급실 가야 돼. 네. 진짜. 예, 네, 염도 소금 막 퍼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네. 어쨌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염분이 일정하진 않은데. 자, 그러면, 왜 지역마다 염분이 달라지느냐?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거거든요. 자,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마다 염분이 달라지는 요인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자, 그 세 가지 요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인이. 자, 첫 번째 요인. 우리가 바다의 염분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어떻게 만들죠? 공장, 염전에서. 염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죠? 염전에서 소금 어떻게 만들어요? 노예들이 이렇게. 아니. 그 말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갑니다. 안 돼? 자, 염전에서 어떻게 만들죠? 빗자루 같은 걸. 아니, 일단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가둬놔요. 네. 얇게 깔아서 가두죠? 네. 그 다음에 바닷물을 어떻게 해? 말려요. 말리면 여러분들 소금만 남죠? 즉 증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증발이 잘 되는 지역이면은 물만 증발되니까 그 지역의 염분값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요. 아, 높아지겠죠. 반대로 어느 지역은 막 1년 내내 비가 엄청 잘 내려요, 바다에. 그럼 그 지역은 염분이 어떨까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염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증발량하고 강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질 것이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저기 염분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와 관련된 게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 97쪽 교재 64쪽 보시면 거기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시죠. 자, 거기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왼쪽 거부터 봅시다. 자, 가로축 뭐예요? 위도. 세로축은 증발량 또는 강수량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자, 위도에서 여러분들 먼저 적도부터 찾아보세요. 적도 어디 있어요? 0도예요. 네, 0도 해갖고 가운데에 있죠, 여러분. 그리고 양쪽 끝은 북반구, 남반구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적도부터 볼게요. 적도는 증발량이 가장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왜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적도 지방은 강수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적도 지방은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증발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네. 스콜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게. 네.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갖고 맨날 비가 오니까 오히려 증발량이 다른 위도보다도 낮습니다. 의외로. 그럼 지금 보세요. 거기 증발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위도. 위도 40도요? 20에서 한 30도 근처가 증발량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증발이 제일 잘 되고, 강수량은 적도 쪽이 가장 많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 그 증발량하고 강수량이 위도에 따라서 그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위도가 있고, 자, 이쪽으로 할수록 이제 위도가 양쪽으로 할수록 커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에요, 지금. 지금 요 그래프 보셨어요? 네.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 했을 때, 여기가 지금 값이 가장 큽니다. 그쵸? 여기가 위도 한 몇 도쯤 돼요? 20도? 20도에서 한 30도 근처쯤 되죠? 대충 여러분들 위도 한 30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위도 30도쯤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발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적도 지역은 지금 거의 강수량이 더 크죠?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니까 표층 염분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표층 염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나와요. 표층이 일단 뭐냐면 표면층이에요. 표면층. 우리가 이제 해수면 얘기할 때 표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 표층의 염분값이 얘랑 어때요? 전반적으로 경향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염분은 전적으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하고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표층 염분이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비례한다는 거. 네. 요게 가장 중요한데, 다 그렇진 않네요. 그죠? 어디가 지금 안 비례해요? 양쪽 끝에 극지방은 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저위도에서 중위도까지는 전적으로 이거에 비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위도에서 중위도까지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사실상 표층 연분이 비례를 합니다. 연분값이. 그래서 증발이 많이 되면은 연분이 높고 강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면 연분이 낮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극지방은 대체 누가 이 연분값을 결정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극지방의 연분을 결정 짓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극지방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결빙과 해빙이에요. 네. 자, 요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결빙과 해빙이 뭐냐? 빙산 또는 빙하예요. 빙산, 빙하 뭔지 다 아시죠? 불리는 거. 네. 자, 빙산 또는 빙하에? 빙산 또는 빙하를 만드는 게 결빙이에요. 녹는 건 해빙이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 또는 빙하를 먹으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짭니다. 그렇죠. 안 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얼 때 맹물길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볼게요. 빙하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지면 맹물만 얼죠. 그러면 이 지역은 연분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 그렇죠. 연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빙하가 계속 녹는 지역은요? 그렇죠. 연분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빙하가 계속 녹아서 녹은 물이 맹물이 유입이 되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빙하가 계속 어는 지역은 연분이 지역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빙하가 계속 녹는 지역은 연분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극지방은 전반적으로 요새 빙하가 녹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분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특히 여름철 북극지방이 많이 그래요. 여름철 북극지방이 빙하가 녹으면서 연분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서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분 낮은 데가 북극지방일 수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그런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수 유입. 담수가 뭐예요? 담수 무엇이냐고요? 강이라는 강물 같은 맹물이요. 민물. 얘가 유입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연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네, 낮아지겠죠. 그래서 민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은 연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딜까요? 한강. 한강이나 뭐 큰 강들이 강물의 하구 지역 근처에서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물의 하구 근처의 바닷물들은 그 주변보다 연분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강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분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 전반적으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결정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